정부가 2047년까지 6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이곳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반도체 기업은 물론 생산단지 같은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 8개 시군이 반도체 벨트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 의석수는 60석, 권역 기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반도체 벨트는 23석,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선 붉은색보다 푸른색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선 의석수 차이가 3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후보 간 격차가 약 10%포인트, 만 표 이하로 승부가 갈린 곳이 11곳에 달하는 데다 전국 평균에 근접해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인구 비중은 청장년층이 높았지만 인구 증가율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았다는 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민심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당보고 선택해도 뭐 안 좋았던 것도 있어갖고 지금은 그런 것보다 공약집을 뭐 또 좀 더 꼼꼼히 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벨트라 불리는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 경기 남부권에 각 당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량감 있는 거물급 인사부터 대기업 출신 경제 전문가와 참신한 정치 신인까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총출동시켜 표심 잡기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은 반도체 벨트의 시작점이자 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준 전 국세청장, 이수정 교수 등 인지도 높은 후보를 투입해 수원성 탈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원이 제조의 중심에서 지금 주변으로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시티라는 컨셉으로 그런 정책을 통해서 모든 반도체 관련된 지역들이 연합을 하고 민주당은 3선에 도전하는 김영진 백혜련 의원과 3선 수원시장 출신의 염태영 후보 등을 앞세워 이번에도 5석 싹쓸이에 도전합니다.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로 일하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지자체의 역할과 또 중앙정부의 협력을 단단히. 동탄 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을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참전으로 주목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이천부터 시작해서 용인 그리고 화성, 평택을 잇는 이 벨트에서 그 가로축 교통망을 확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기관이나 교육시설 같은 것도 보강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출신의 한정민 후보를 맞춤형 투입했고 반도체 영입 인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업에 좀 보조금을 늘리거나 투자처를 확대하는 방향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것이 동탄의 새로운 자본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사장 출신인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실력을 갖춘 정치 신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미래자동차 얘기에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반도체도 강해지고 미래차도 강해집니다. 융합을 통한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반도체 벨트의 한 축인 경기 오산에서는 EBS 강사 출신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와 카이스트 교수 출신 민주당 차지우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